그랬죠. 요즘 염치 없는 짓을 했죠. 네네. 저도 그 네. 모든 방송을 다 접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영화에 몰두하고 싶구나. 네. 마누라가 허락을 안 해요.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. 네. 그래서 나온 책이? 풍금이 있는 자리. 풍금이 있는 자리.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? 30만 부 팔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인세가 10%라고 하셨으니까 30만 부면 돈 걱정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. 그 후로는. 네, 풍금이던 자리가 그때는 온전하게 네. 글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랄까? 네네. 그걸 마련해줬죠. 야. 꿈이었던 큰 책상도 사고 이제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의 공간도 만들고 없고.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 혀가 베어서 책을 좀 서둘러 내달라고 왜냐면 나는 그때 가족이 없으니까 입고 쌓아놓겠대 오신 분들한테 아니 뭐 그러기보다도 그냥 내 보일 게 없으니까 보일 게 없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아버님 네, 기획업상에 놓고 저랑 환갑잔치 할 때 네 다른 식구들은 가족이 생겼으니까 같이 하는데 저는 그 풍금이 된 자리가 제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와, 야, 그랬죠. 야, 근데 그 이제 신경수 작가님의 소설 제목이 전반적으로 슬프지 않습니까? 그죠? 왜 풍금이 있는 자리, 뭐 몇 단방, 뭐 깊은 슬픔, 엄마를 부탁해, 기차는 7시에 떠나네. 아주 7시면 굉장히 슬픈 시간이겠죠. 기쁜 시간은 5시고요. 네, 그리고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네. 제가 만든 영화들은 다 기뻐요. 복수혈전, 복면다로, 전국노래자랑 다 기쁘지 않아요? 네, 다 슬퍼요. 눈물이 갑자기 나오고 슬퍼요. 제목은 굉장히 기쁜데 얘는 슬프죠. 그게 인생이에요. 나는 엄마를 부탁해 같은 거는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슬프지 않아요? 예? 엄마를 부탁해. 너무 슬픈 것 같아, 그냥. 엄마를 도와줘. 하나도 안 슬프잖아요. 그렇네요. 엄마를 도와줘. 슬퍼요? 엄마 어디 있어도 안 슬퍼. 네. 엄마를 부탁해. 아, 이거 너무 슬퍼. 슬퍼요. 외국의 독사들도 책을 보고 많이 울었잖아요. 다 비슷한 것 같아요, 그죠? 동서양을 막론하고. 네. 예? 울라고 쓴 건 절대 아니에요. 근데 그 소설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습니까? 그 저 올라올 때 정읍에서 구상을 하셨는데 항상 가슴 속에만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까? 네, 저 그때 그 어머니랑 그 반기차 타고 오는 날에 내가 언젠가 작가가 되면 저 엄마한테 바치는 정말 아름다운 책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내 자신과의 약속이죠. 그건 누구,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. 그 몇 년 후에 정말 작가가 됐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양파껍질처럼 그렇죠. 벗겨도. 네, 하나를 까면 또 새로운 모습이 나오고 또 새로운 모습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런 존재 같아요.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책 읽어도 아직 읽을 페이지가 남아있는 그런 책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엄마라는 그 존재가 달리 보이고 항상 내 편이고 모든 걸 다 해내고 하는 그런 강한 존재로 그렇죠.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. 근데 사실은 엄마의 진짜 속살 엄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사실은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진짜 그래서 엄마는 행복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쓴 작품이죠.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죠. 네. 누구나 다 엄마가 되는 거고. 저는 이제 그 엄마를 부탁해를 읽으면서 전 이제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외할머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. 일단 얘 잘 닦아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우리 같이 가자고요.
아까 그러셨잖아요. 혼자 우는 걸 부탁해. 나는 슬픔에 공감해야 된다. 아, 미안해. 힐링을 부탁해. 네.